오늘은 2022년 이민년 호랑이를 맞아서 호랑이 포춘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반죽 없이 만드는 간단한 포춘 쿠키입니다. 준비물은 만두피, 물, 버터, 초코펜, 솔, 가위, 그리고 종이와 펜이 필요해요. 준비한 종이에 새해 덕담이나 운세를 적어서 포춘 쿠키에 들어갈 포춘 노트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인쇄를 해서 잘라서 써도 좋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덕담이나 재미있는 글귀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좋겠죠? 종이를 양쪽으로 말아서 만두피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만두피의 가운데에 두고 가장자리에 물을 잘 바른 후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접힌 만두피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잘라주세요. 잘라낸 부분이 호랑이 귀 모양이 될 거예요. 접힌 부분을 뿔 모양으로 피면서 살짝 뒤로 접어주면 동물의 귀 모양처럼 돼요. 역시 물을 묻혀서 접은 만두피의 뒤쪽에 하나씩 붙여줍니다. 동물 얼굴 모양처럼 됐죠. 그리고 아래쪽을 살짝 누르면 포춘쿠키 느낌도 살릴 수가 있고요. 다양한 포춘노트를 넣어서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떤 포춘노트가 누구에게 갈지 상상해보며 만드는 것도 재밌겠죠. 포춘쿠키는 중국의 디저트 과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는 과자라고 해요. 버터를 녹여서 만두피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충분히 발라야 구웠을 때 예쁜 색깔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에어프라이에 구워주시면 돼요. 미리 예열을 하신 후 180도에 10분 정도면 적당합니다. 뜨거우니까 손 조심하시고요. 열어볼까요?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어요. 예쁘게 구워진 만두피에 초코펜을 이용해서 호랑이 얼굴을 그려줄 거예요. 호랑이 얼굴의 가장 큰 특징인 줄무늬를 넣어주시고 멋들어진 수염도 그려주시고요. 코는 귀엽게 분홍색으로 할게요. 동물의 왕은 호랑이니까 왕자가 그려진 멋진 호랑이도 만들어 볼까요?
귀여운 고양이 같기도 하지만 호랑이도 고양이 과니까요. 귀여운 호랑이 포춘 쿠키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쿠키를 잘라볼게요. 아주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포춘 쿠키가 부서지네요. 올해는 새로운 일에 자신 있게 도전장을 던지세요.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호랑이 포춘 쿠키와 함께 꽁트스와 함께 2022년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랄게요.